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금님이 사고 쳤나 본데. 자, 한번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디사금입니다. 자, 오늘은 야간 탐사를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마에 헤드램프까지 끼고 야간에 잠깐 좀 탐사를 좀 해볼까 하고 해서 시원한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에 야간 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탐사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슈구님들 모셨어요. 슈구님하고 같이 이동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슈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멋지. 뭐 잘생겼어요. 완전 잘생겼어. 미남이요. 성품도 좋고 사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셔요. 어째 사금 좀 보셨어요? 아요, 없어요. 아, 이제 막 오셔갖고 이제 패닝 시작하십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뭐 저 패닝 하는 거랑 수구님도 이제 패닝에서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야간 탐사는 망고프 쪽에 이제 내려오는 이 자리 물이 유속이 약해지고 꺾여서 가장자리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풀들을 좀 제거를 하고 사금이 잡힐만한 바닥 지형이면 그 자리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을 먼저 해볼게요. 홈에 들고 와서 바닥 형태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밤 색깔 아주 좋습니다. 어두운 갈색 계통에 아주 좀 붉은빛에는 사금이 딱 잘 잡는다면서 아주 좋은데요. 이제 바닥층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만져서요. 흙탕물이 빠지면 더 선명하게 더 잘 보일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한번 보시죠. 물속 1차적으로 큰 자갈들을 먼저 걷어냅니다. 소진하기 전에 물속에서 새만 걸름을 먼저 1차적으로 해버려요. 자갈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토사를 담는 과정인데 하이뱅크 할 때 보면은 바닥층에서 황토랑 자갈이랑 이게 섞여서 올라오는 그런 토사층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 토사층이 나옵니다. 또 기대가 또 상호 되는데요. 이게 자, 마저 바닥 토사를 담아서 패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자동 서션 기고 하이벤트고 준비를 못했어요. 밤에 갑자기 번개 탐사를 오는 바람에 이게 가벼운 채비는 항상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탐사 준비는 되어 있죠. 장비를 못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탐사 재미는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암들이 석영도 먹고 있는 이런 갈색, 어두운 갈색의 암들이 참 좋습니다. 포인트만 한 자리만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자리 먼저 확인하고 또 확장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바닥도 만져시고 얘를 석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금님이 사고 쳤나 본데.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슈금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슈금님이 입에서 야호, 엽상이대! 나왔어. 그래, 봅시다. 자, 보자. 아이고야, 이쁘네. 자, 보이시나요? 이야, 이거, 도톰하네, 크네. 이야, 좋은데, 이게. 어, 축하드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 오늘 현재 장원. 오늘 1등 했어. 아, 분발해야겠는데? 아, 뭐, 크기로 하든, 중량으로 하든 한번. 두 가지 조건으로 아 분발해야겠는데 안되겠는데 아 슈구님이 하나 잡았네요. 저도 빨리 하나 사금 보고 싶습니다. 야, 축하 저도 부지런해서 사금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아갖고 슈구님 약 올려드려야겠고. 지금 바닥 들어가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색깔도 좋고. 일단 요것만 갖고 패닝 한번 해볼게요. 아, 궁금해서 안되겠어. 아,
패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만큼의 사금이 나와줄지. 세 번. 이걸로 세 번 푼 토사. 여기서 한번 사금을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옆으로 옮겨서 여기서 해볼게요. 제발 제발 나와라 나와. 샘플링에서 나왔다면 이곳에서 나올 겁니다. 아주 작은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이거는 일단 킵했다가 나중에 흙값을 한번 볼게요. 오, 새톨 좋아. 자, 계속 한번 패닝을 해가도록 할게요. 빠른 패닝으로 해서 빨리 떼어버릴게요. 금방 하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도 미세가 나옵니다. 그걸 나왔습니다. 야, 여기 하이빙크 갖고 와야겠는데 여기. 새로운 곳이라서 사금량이 얼마나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끝까지 한번 바닥쯤을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왔어요? 아, 날파리. 날파리들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와 같이 바닥층까지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석션질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서 패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토사는 바닥층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맨 아래층까지 갔으니까 나오면 이렇게 연장 작업을 계속 할 거고요. 시원치 않으면 다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 시간적으로 좀 그러네요. 네. 나온 양이 이제 얼마만큼이냐, 그게 관건인데. 네트 났으면 네트. 이 정도에서 네트리면 좀 시원치 않은데. 신통치 않습니다. 이렇게. 니톨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디를 했냐면 지금 이 자리를 한 겁니다. 이 자리 물속에 바닥까지 내려갔고요. 이 자리를 공략했더니 마지막에 니톨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니톨이 나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요. 계속 나오게 나옵니다. 이렇게 미세들이. 이게 생각보다 몽돌을 치우고 작업에 들어가니까 깊이가 꽤 돼요. 그래서 허리를 막 굽히니까 허리가 좀 아픕니다. 오늘 야간 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한 포인트를 더 해볼까요?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심해, 이게 깜깜해요, 지금. 암흑이에요, 암흑. 암흑천재, 암흑천재. 그러면 좀 수심이 깊지 않고 기반에 바로 드러나는 자리, 얕은 자리를 한번 한 포인트만 공략해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금일 야간 탐사. 그냥 한 포인트만 좀 더 했고요. 근데 사금량은 크게 뭐, 대동 소야합니다. 나오는 양은 이렇게 썩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간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 야간 탐사에 한 2시간 한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탐사하는 것 결과물 한번 보시게요. 사금은 있긴 있어요. 이게 썩 뭐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닌데 대략 이 정도 사금을 좀 채취를 했습니다. 썩 많은 양은 아니죠. 그래도 조금 봤습니다. 좀 사금은 뭐 항상 봐도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 탐사하고요.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날벌레가 너무 많아요. 사람 죽겠네. 그냥 콧구멍, 콧구멍, 구멍이나 구멍 다 들어가려고 그냥. 아이고. 날벌레 때문에 탐사는 좀 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날 밝았을 때 여기는 탐사 겸 스나이핑을 하면 참 재밌겠어요. 여기는.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날 밝을 때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안전 탐사하시고요. 오늘 사금은 이 정도입니다. 예쁘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